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저랑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학기가 금방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딥러닝의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는 이제 이미지 쪽에 많이 쓰이는 모델을 한번 맛보기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윤영집 학생? 네, 교수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모델링 할수 없는 넌 리니어한 디시전 바운더리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 못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현호 학생? 네, 교수님. 네. 넌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네, 넌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어떻게 모델링 할수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그 복습을 아직 제대로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김리나 학생? 네, 들리시나요? 네네. 멀티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층을 여러 개로 하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리니어하지 않은 걸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우리가, 예, 잘 기억해 주셨어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이제 처음으로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고요. 거기서, 넌 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써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정리를 했었고, 뭐 이제 그거 외에도 그냥 그 리니어 세퍼러블한 피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보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거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강경모 학생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네. 일단은 forward progress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있는 값부터 순차적으로 미분을 해줌으로써 이제 뭐 글로벌 그래디언트 그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노드를 기준으로 이제 그 뒤인가 끝에 있는 값의 그 미분 값을 받으면 그 노드 안에서 이제 로컬 그래디언트를 이제 각각의 뭐그 액티베이션 펑션에 맞춰서 수행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넣게 된 피처까지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난번에 우리 뭐두 가지 이그젬플 가지고 쭉 연습을 했었는데 잘 기억해 주셨어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했죠? 뒤에서부터 받는 거를 거기다가 로컬 노드에서 발생하는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그 아웃풋마다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로 나가주게 되면 그게 또 다음 노드에서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돼서 똑같은 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맨 앞에까지 가는 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쭉 했었어요. 네, 잘 기억해 주셨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강혜빈 학생? 네, 교수님. 예.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잘 기억했다가 답을 해주세요. 그 메모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인풋 X가 20 디멘전짜리 인풋이 들어와요. 다른 분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인풋이 X가 20 디멘전짜리가 들어오고요. 아웃풋으로 내보낼 클래스는 10개가 있어요. 다시, 인풋이 20개, 아웃풋이 10개예요. 그랬을 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의 디멘셔널리티가 어떻게 될까요? 20 곱하기 10만큼 될것 같습니다.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뭐였죠?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노드에서 뒤쪽에서 우리가 뒤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거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인가요? 뒤에가 지금 아웃풋이 10개라고 했죠? 그러면은 거기랑 간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겠죠? 10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10개 각각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계산돼서 들어와야 되니까 아웃풋이 10개면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도 똑같이 10개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네. 로컬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될까요? 로컬 그레디언트 크기. 자, 이거는 강혜빈 학생 수고하셨죠? 아, 네. 얘기하실래요? 네. 아니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 계산하신 분들 채팅에다 적어주세요. 이거 다 같이 풀어보죠. 지금 인트 x가 20개고요. 아웃풋이 10개예요. 그랬을 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는 똑같이 10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뒤에서부터 오는 게. 그러면은 로컬 그레디언트 사이즈는 얼마나 돼야 될까요? 10 곱하기 20. 네. 20 곱하기 10. 10 곱하기 20. 그렇죠? 네. 다 맞아요. 10 곱하기 20이랑 20 곱하기 10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쪽으로 저장할지는 크게 상관없고 결국 이제 그 10디멘전을 컬럼 벡터로 쓰냐 로우 벡터로 쓰냐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니까 보통은 이거를 컬럼 벡터로 쓴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20 곱하기 10으로 하고 거기다 10 곱하기 1 하면은 되는 걸로 구현하는데 그거는 자유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의도한 거는 10 곱하기 20개의 즉 200개의 숫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10개와 20개가 서로 다 따로따로 페어를 지어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요 로컬 그레디언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20, 20. 그쵸? 네, 인풋과 사이즈가 같아야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그 인풋으로 들어오고 아웃풋으로 나갈 때 항상 같은 엣지에 있으면은 방향이 다르더라도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인풋이 20개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20이고요. 아웃풋이 10개면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10개여야 돼요. 가운데는 이거 둘 사이를 매핑 시켜줘야 되니까 그 둘의 크기를 곱한 것만큼 필요하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 괴로운 질문 시간은 이제 끝이고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를 배우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는 거예요. 얘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면은 X에다가 W를 리니어하게 곱해서 이걸 만들어준다 그랬고 제가 지금 방금 드렸던 질문이랑 비슷하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필요하겠죠. 10 곱하기 3072가 있는 거고 여기에 인풋 3072짜리가 들어오면 곱해져서 10개가 남고 이렇게 되는 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였었죠. 얘가 풀리 커넥티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 뉴럴 네트워크 노테이션으로 노드마다 다음 노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엣지로 표현을 해주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받는 게 3072개, 얘가 받는 게 또 다른 3072개 이렇게 해서 10개 곱하기 3072개가 필요한 거죠. 이 두 개가 해서 같은 그림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예요. 이거를 벡터 노테이션으로 그려보면 얘가 받는 3072개는 여기서 오고 여기에 엣지가 3072개 있어서 이렇게 곱해지면 내적을 해서 하나의 스코어가 나오고 두 번째 클래스도 그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마다 이렇게 스코어가 나오는 식으로 되는 거죠.
요 벡터 노테이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고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다루는데 이미지는 저렇게 1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2차원 상에 펼쳐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적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보시면은 이 우리가 저 3072개를 하나로 쭉 이렇게 펼쳐놓고 했었는데 사실 그러지 않고 원래는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2차원작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각각에다가 하나의 웨이트를 다 곱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벡터를 펼친 거고 얘는 펼치기 전인 거고 fully connected가 이렇게 동작을 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output value는 모든 input value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웨이트만큼. 자, 그런데 요거를 좀 오늘 다르게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미지에서 어떤 특성들을 이제 recognize를 하려고 하는데 classify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에서 눈을 찾고 싶어요. 눈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눈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은 사람한테 시키면은 이제 뭐 딱 어딘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챌린지가 뭐가 있냐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쵸? 그리고 얼마만한 크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눈을 찾고 싶으면은 컴퓨터한테는 어떤 패턴을 이제 필터로 주고서 걔를 쫙 다 움직여보면서 어디에 있는지 얘가 그 가장 잘 매치가 되는 곳에 좌표를 찾아야 되는 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얼마만한 크기를 돌려야 되는지가 애매하죠. 눈 할 때는 보통 이런 걸 이제 많이 쓰는데 흰자, 검은자, 흰자 이런 패턴을 찾으면은 눈의 위치를 보통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모든 자리를 다 훑으면서 가장 잘 매치가 되는 이런 자리에서 딱 이렇게 좌표가 나오겠죠. 이 왼쪽 그림에서는 이 작은 필터가 매치가 되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큰 필터가 매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이 스페셜 로컬리티라는 거예요. 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눈동자의 위치만 찾으면 되니까 이 눈 모양의 이 패턴만 찾으면 되지 다른 전체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모든 픽셀이 모든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는데 사실 이 뒤에 SK텔레콤이 있는지 국민은행이 있는지는 알 바가 아닌 거죠. 눈은 어쨌든 여기서 얼굴 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눈의 위치를 찾는데 전체를 볼 필요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주변 픽셀만 보면 된다라는 게 스페셜 로컬리티라는 아이디어예요. 뭐 쉽죠? 지금 이제 저 필터를 우리가 디자인을 이미 해놨다고 치고 오늘 이제 이후에 배울 거는 저걸 어떻게 배울 건지를 할 건데 일단 저게 주어져 있다고 치고 매치가 되는지를 찾는 코드를 짜는 거예요. 이미지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 이 필터를 모든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기서 이제 내적을 구해가지고 그 거기 있는 값과 곱하고 매칭되는 것끼리 다 곱해가지고 더해서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오면 거기 매칭이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눈동자를 찾는 이 과정을 컨브라는 이 필터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있는 거 그냥 찾는 거니까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냥 이 패턴이 얼마나 이미지 쭉 돌면서 스코어 쭉 계산해 가지고 높게 나오는데 좌표 찍어주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무식하게 짜면 루프 4개 짜면 돼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필터의 가로 길이, 필터의 세로 길이 이렇게 돌면 되죠. 이거를 사실 되게 쉬운 건데 제가 저거를 여기다 해놓은 이유가 엔비디아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GPU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죠.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에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제가 거기에 이제 그 박사 졸업할 때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이걸 시키더라고요. 이걸 짜보라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되게 이거보다는 어려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루프 돌리면 되는 거를 물어봐서 일단 짜고 나서 이거 왜 시켰어? 그랬더니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실력을 갖춰가고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코드를 한번 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확인하지 않는 과제로 이건 내드릴게요. 한번씩 해보세요. 자,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이 가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용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스페셜 로컬리티, 즉 어떤 패턴을 찾고자 할 때 전체를 볼 필요가 없고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픽셀들만 보면 파악할 수가 있다
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라는 건데 눈이 이미지 상에 어디 있을지 모르죠. 사람이 어느 자리에 찍혀 있을지 모르죠. 근데 어디에 있어도 눈은 똑같이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죠. 각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어느 위치에 있던 같은 필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가정이에요. 이미지 상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필터를 가지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럴까요? 즉 스페셜 로컬리티와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는 항상 동작하느냐? 일반적인 이미지들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뭐 카메라로 찍는 사람이 어디 나올지 모르고 건물이 어디 나올지 모르고 근데 그 주변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지셔널 인베리언스를 가지고 세임 필터를 모든 자리에 다 적용을 하는데 뭐 이런 이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의료 영상 같은 거 이런 거는 같은 필터를 모든 로케이션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고 뭐 무슨 골절이 있는지 무슨 질병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는 딱 보는 부위가 보통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뭐 골절을 찾기 위한 필터를 전체에다 다 돌려볼 필요도 보통 없고 다른 곳에 골절이 발생하면 다른 모양으로 발생할 거기 때문에 뭐 이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좀 CNN을 그냥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예외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찾는 거는 요 두 가지 가정이 보통은 성립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했나요? 그래서 요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걸 우리가 배워볼게요. 컨볼루션은 우리가 지금 인풋으로 주어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32x32 크기라고 할게요. 여기에 채널이 하나예요. 채널이 하나라는 거는 흑백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픽셀이 RGB 코드가 아니라 그냥 한 가지 흑백으로 얼마나 인텐시티가 강한지 약한지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3x3짜리 필터. 이 필터라는 게 아까 눈 모양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패턴이에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특정 패턴이 3x3짜리를 써요. 그러면 얘를 이 이미지를 쭉 움직여 가면서 슬라이드 오버 더 이미지 스페셜리 공간적으로 얘를 전 모든 자리에 대해서 움직여 가면서 컴퓨팅 닷 프로덕트를 할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요 자리에 있다고 치면요. 이미지에도 요 자리에 이렇게 아홉 개의 값이 있겠죠. 같은 자리에 매칭되는 애들끼리 다 곱을 해요. 그리고 다 더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과 여기에 있는 값들이 비슷하면은 패턴이 비슷하면은 곱한 값이 커질 거고요. 되게 다르면은 저게 작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는 스코어인데 이 값이 이게 얼마나 매칭되는지를 나타내는 스코어가 돼요. 이거를 모든 자리를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쫙 돌면서 해주게 되면은 이런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자리에 저게 저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코어 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거를 그럼 컬러 이미지에다 우리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흑백을 다룰 건 아니니까. 컬러 이미지에다 이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32고요. 채널이 3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찾는 패턴도 똑같이 RGB가 다 있어야 되겠죠. 자리마다. 그래서 이제 3x3 필터가 아니라 3x3x3 필터가 돼요. 채널 숫자가 인풋 이미지랑 같아야 돼요. 반드시. 이 크기는 우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붙는 채널의 개수는 인풋 채널의 개수하고 항상 맞춰줘야 돼요. 똑같아요. 3x3x3으로 저걸 움직여 가는데 이번에는 이게 세 개가 있죠. 또 하나는 R에 들어가고 하나는 G에 들어가고 하나는 B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 곱해주면은 27개의 값이 나오고 그거 다 더하면은 이 스코어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바이어스라는 게 있다는 걸 항상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앞에서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도 인풋과 상관없이 어떤 값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B가 하나가 더 붙어서 28개가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차원이 있을 때는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쭉 볼게요.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이 컨볼루션을 여기서 시작해서 앞으로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게 되는데 맨 위줄 쭉 돌고 다음 줄 와서 쭉 돌고 맨 마지막까지 쭉 돌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처음 인풋 들어갔던 거랑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인풋이 32x32x3 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필터의 크기는 이 작은 거는 5x5x3을 썼어요. 그러면 아웃풋 사이즈는 몇 자리가 나올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번부터 32번까지 있고 1번부터 32번까지 있어요. 5x5짜리 썼어요. 곱하기 3은 이거 매치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다 5x5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일 때 하나 나올 거고요. 네, 한 칸씩 이동합니다. 2, 3, 4, 5, 6일 때 하나 나올 거고요. 3, 4, 5, 6, 7일 때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마지막에 28, 29, 30, 31, 32 맞나요? 28, 29, 30, 31, 32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총 몇 번 나와요? 28번 나오겠죠. 그쵸? 세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이동하니까 28칸 나오겠죠. 그래서 아웃풋은 28x28x1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숫자 하나씩만 아웃풋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풋 채널 개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풋 채널이 3차원이었어도 아웃풋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값으로 다 합쳐주고 있죠. 그래서 28x28x1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다른 패턴을 주고 또 다른 패턴을 찾고 또 다른 패턴을 찾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 번 해주게 되면 이런 필터를 4개를 쓰면은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똑같죠? 32x32에 5x5 썼으니까 똑같이 28x28인데 그걸 4번 했어요. 그러니까 채널 크기가 4가 되면서 28x28x4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인풋은 32x32x3인 이미지였고요.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낸 건 28x28x4예요. 얘도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있고 채널 개수가 있는 이것도 일종의 이미지죠.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쵸? 여기다가도 똑같은 걸 또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비슷하게 이번에도 28x28x4에다가 똑같이 5x5x4짜리, 이번에 여기가 4니까 이게 4여야 돼요. 를 10개를 썼어요. 그러면 아웃풋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10초 드릴게요. 계산해보세요. 이미지 가로, 세로, 픽셀 수가 항상 같아야 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진 않아요. 달라도 되는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미지 다 다르죠. 근데 같은 게 좀 편해서 머신러닝 연구할 때는 같은 걸로 많이 써요. 데이터셋들이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아웃풋 사이즈, 용희원 학생? 아웃풋은 24 곱하기 24 곱하기 10인가요? 그렇죠. 예, 잘해주셨어요. 지금 가로, 세로, 길이 계산하는 거 아까처럼 똑같이 해주면은 4씩 줄어드는 거 우리 파악할 수 있죠. 24x24 나오고 채널 개수는 이거죠. 우리 4는 여기 아웃풋에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함정에 잘 안 빠지고 잘 했었어요. 이거는 24x24x10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른 분들 잘 이해되시나요? 네, 용현 학생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채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아, 채널 그냥 지금 얘기하죠. 우리가 리니어 모델 할 때 단점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뭐였냐면 클래스마다 한 가지 패턴밖에 못 잡는다라는 게 단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채널을 저렇게 여러 개를 잡아주게 되면은 매번 다른 필터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클래스가 있잖아요. 여러 클래스를 분류해 주기 위해서 다른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패턴들을 10가지를 다른 거를 저장할 수 있는 캐파시티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요거 보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 컨볼루션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단계를 쌓게 되면은 이런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면 이게 고양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 요걸 이제 뒤에서부터 백풀업을 하면서 보면은 맨 마지막 레벨에 있는 클래시파이어가 바로 소비하게 되는 요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5, 6, 30, 30가지의 채널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30개의 채널을 썼더니 이 데이터셋에 있는 클래스들을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30가지 패턴을 얘가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클래스파이어는 얘네들의 가중치를 줘서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를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벌집 같은 클래스를 찾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받아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낮고 얘는 높으면 아 그건 벌집이야 할 거고요. 뭐 고양이 같은 건 뭐 이렇게 눈 그림이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높은 웨이시 돼야 될 거고 뭐 이런 새 부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지금 다양한 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이런 맵에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학습한 요 가로 길이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30짜리 30개 채널짜리 피처 맵이에요. 이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를 예측해 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하이레벨 피처들이 많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좀 어느 클래스에 해당될 것 같은 게 좀 보이는 것들이 지금 보이죠. 요 전 단계에서 뭘 배우냐면요.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30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뭐 항상 30가지여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30가지만 지금 그려놨는데 여기서도 얘 채널 개수가 있겠죠. 그 채널 개수만큼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조금 더 단순해지죠. 그림들이. 이거보다 더 단순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을 조합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앞 단계는 더 단순한 것들을 배우겠죠. 보통 맨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패턴들을 배워요. 선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패턴 이런 것들을 처음에 주로 배우고 이거는 데이터셋이 뭐든지 좀 비슷한 걸 배워요.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얘네들을 조합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고 이걸 조합해서 이걸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뒤로 갈수록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더 특화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앞쪽으로 갈수록 이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배우게 되고 요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 거는 아까 정준영 학생 질문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 거는 그 여러 클래스를 우리가 분류해야 되고 각각의 클래스를 분류해내는데 가장 특성화된 가장 특화된 필요한 그 피처들을 그 개수만큼 배우도록 하는 캐패시티를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 최윤기 학생이 질문하셨는데 커널들이 중앙에 피처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레이인 건 자동으로 학습된 건가요? 라고 했는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웃풋으로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 수와 채널 수는 같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죠. 맨 마지막에 분류하고 싶은 채널 수는 10개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앞에 거는 10개보다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라고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자동차라고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죠. 그런 다른 특징들 이렇게 생긴 것도 자동차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자동차다 그러면은 둘 다 웨이트를 줘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매치가 되게 만들겠죠. 그런 식으로 캐패시티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 하나하나가 각각 클래스랑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는 요런 것들의 가중치가 높아야 되고 강아지도 고양이랑 겹치는 부분들도 있겠죠. 강아지도 고양이랑 비슷하게 뭐 요런 것들이 가중치가 높아야 된다. 비행기는 요런 것들이 높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맵을 이용해 가지고 웨이트를 다르게 줘서 각각 클래스가 나오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숫자보다 너무 적게 주면은 잘 못하겠죠. 물론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얘가 공통적인 것들을 묶어 가지고 잘 학습을 할 거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각각 클래스에 더 특화된 걸 더 배우게 돼요. 이게 딥러닝의 장점이에요. 됐나요? 네, 이런 구조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볼루션을 왜 여러 개를 쌓는지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기본적인 건 다 배웠어요. 컨볼루션이 어떻게 동작하고 컨볼루션을 저렇게 여러 개를 쌓으면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까지 우리가 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쭉 돌았을 때 32x32에 3x3짜리 돌려주면 아 이거 제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또 안 했네요. 3x3을 돌리면은 28이 아니라 30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사이즈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거 이렇게 한번 쌓았더니 아까 28x28 됐고 또 줄이면 24x24가 되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미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작은 사이즈가 되겠죠. 저걸 막 7층, 8층 쌓게 되면은 사이즈가 줄어들면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지금 로컬한 걸 배우고 싶다 그랬는데 그걸 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게 내가 필터를 큰 걸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요새 쓰는 이미지들은 사이즈가 되게 크죠. 되게 고화질 이미지 아이폰 같은 거로 찍으면은 4K 레졸루션이면 이런 사이즈가 나와요. 3800 곱하기 2100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3x3짜리를 돌리면 이거 진짜 하나하나는 거 다 계산하는 게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큼 한 픽셀 옮겼을 때 되게 다르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큰 이미지들을 좀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볼게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자, 예제. 7x7 인풋 이미지가 있고요. 3x3 필터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그냥 하면은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줄도 마찬가지, 세 번째 줄도 마찬가지 해서 끝까지 가면 5x5짜리 아웃풋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냥 바닐라 컨볼루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드라는 걸 줄게요. 스트라이드라는 게 걸음걸이 보폭이에요. 그래서 보폭을 1이 아니라 2를 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뽑고요.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을 띄어요. 그 다음에 또 두 칸을 띄어요. 아래로도 두 칸씩 띄어요. 그러면은 아웃풋 크기가 5x5가 아니라 3x3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더 급격히 줄였죠. 7x7이 5x5가 아니라 3x3으로 줄었죠.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더 늘리면 더 갑자기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 아까 그 굉장히 큰 이미지를 어떻게 다루냐 했는데 그게 좀 해결이 되겠죠.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좀 더 주면 야 여기 어차피 픽셀 비슷하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봐. 이 뜻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스트라이드 3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세 칸을 움직여요. 그 다음에 세 칸을 더 가려고 보니까 이제 모자라죠. 끝나지도 않았는데 모자라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뭔가 여기 7x7에다가 3x3 필터를 스트라이드 3으로 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칸씩 움직이면 항상 되는데 두 칸 이상씩 움직일 때는 마지막에 데이터가 모자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다고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풋 사이즈가 N이라고 하고 아웃풋 사이즈가 F라고 하면은 아웃풋 크기 스트라이드를 반영을 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공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N-F 나누기 스트라이드 플러스 1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2.33 픽셀짜리를 뭘 만들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컴패셔블 하지 않게 돼요. 그거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이미지 크기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모델을 일일이 저걸 매번 계산해가지고 항상 저게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되게 저걸 짜줘야 되느냐. 그럼 나는 이 정도 크기의 필터를 꼭 쓰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요거를 해결해 주는 게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패딩이라는 거는 인풋 바깥에다가 가상의 점들을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예요. 지금 7x7에다 3x3을 돌리고 원 스트라이드 원래 기존에 하던 거에 제로 패딩을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지금. 바깥에다가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돌려주게 되면 쭉 아까처럼 돌리면 어떻게 되죠? 7x7이 나오게 되죠. 지금 9x9에다 돌린 것처럼 됐기 때문에 7x7이 나오게 되죠.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컨볼루션을 했는데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죠.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바깥에다가 가상으로 패딩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그 필터 맵의 크기를 줄어들지 않게 하면서 여러 레이어를 쌓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들어간 버전이에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인풋 이미지 크기가 N이고요. 패딩은 P라고 불러요. 그래서 위아래 각각 P가 붙게 돼서 우리가 지금 EP가 붙게 되고 그래서 N 플러스 EP가 이제 실제적인 이미지 크기가 되는 거고요. F가 그 필터 크기죠, 우리. 필터 크기를 빼주게 되고 이제 아까랑 똑같죠, 나머지는. 여기 EP가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P는 몇으로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P를 2분의 F-1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똑같이 보존이 되게 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넣어보시면 돼요.
나눠보면은 아까랑 똑같아져요. 이거 없어지고 f-1 돼서 f 없어지고 n-1 해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있나요? 그래서 이 맵 사이즈를 스트라이드 1일 때 기준이에요. 보면은 3x3 일 때는 패딩을 하나 해주면 되고요. 5x5 일 때는 두 개 해주면 되고 7x7 일 때는 세 개 해주면 돼요. 왜 그런지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3x3짜리의 중심은 그 2,2에 있죠. 그러면은 위아래에 각각 한 줄씩이 있는 거고 그만큼씩이 패딩된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첫 번째 거의 중심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첫 번째 이 뭐죠? 이 패치의 중심이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하게 하려면 5x5를 쓰면 위아래 두 줄이 더 필요하고 7x7을 쓰면 위아래 세 줄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딩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패딩 example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까 패딩을 안 하고 이렇게 줄였더니 계속해서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패딩을 한번 하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인풋 이미지는 32x32고요. 3채널짜리예요. 여기다가 5x5짜리 필터를 10개를 썼어요. 그리고 스트라이드 크기는 1이고 패딩은 2를 했어요. 아웃풋 이미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앞에 공식 드렸으니까 그거 활용해 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아웃풋 이미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준호 학생? 네. 예, 몇 나오나요? 아직 계산을 다 못했습니다. 아, 예. 자, 계산 다 되신 분들은 거기 채팅에다 써주세요. 32x32x10. 네. 다른 의견은 없나요? 자, 정지혜 학생? 네. 네, 어떻게 계산했죠? 이게 그 패딩을 두 개를 넣으면 이게 여기에서 사이즈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32x32에 그다음에 10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네, 그렇죠. 가장 빠르게 잘 계산하셨어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5x5 필터의 패드가 2면은 크기 안 바뀐다 그랬죠? 계산할 거 없이 그냥 32x32가 나오고 스트라이드도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 붙는 채널 개수는 이거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10 나왔어요. 자,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몇 개냐? 자, 백운중 학생, 필터 수에 채널 수인 곱하기 3을 안 해줘도 되는 거냐고 하는데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쓸 때 표시를 안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안 써 있으면 곱하기 3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걸 친절하게 써줄 수도 있고 이렇게만 돼 있으면 곱하기 3이구나 라고 알아보셔야 돼요. 기말고사에서. 자, 이 number of parameter라는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값이 몇 가지가 있느냐였었죠. 그거를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지금 이 그림에 생각해 보면 이 이미지는 큰 거는 인풋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거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이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몇 개나 있냐가 되겠죠. 그럼 그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5x5 필터를 쓴다 그랬고 지금 백운중 학생 얘기한 것처럼 3채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겠죠. 거기다가 채널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배워야 되는 게 몇 개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 플러스 1은 바이어스 때문이에요. 요거를 일단 빼고 생각해 보면 요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5 곱하기 5 곱하기 3이죠. 그리고 바이어스로 아까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게 총 10개 있으니까 760개가 나오는 거예요. 요 파라미터 계산하는 거 컨볼루션은 우리가 배우는 필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fully connecte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뭐였냐면 인풋과 아웃풋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웨이스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아까 엣지로. 그 엣지의 개수만큼이 fully connected일 때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죠. 그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아웃풋 크기가 지금 32x32x10이고요. 각각의 자리마다 인풋에 있는 모든 값들과 연결이 되고 바이어스가 하나씩 더 있죠. 식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돼요. 아웃풋이 이만큼 나와야 되고요. 인풋이 32x32x3에 바이어스 하나까지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3146만 7520개가 나와요. 자, 이 760개랑 비교가 되나요? 숫자가? 우리 모델이 학습해야 되는 값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개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한 가정이 이거였죠. 스페셜 로컬리티와 포지셔널 인베리언스. 같은 패턴은 어느 자리에나 있든 똑같은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게 주변만 보면 된다. 전체를 보지 않아도 된다. 요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배워야 되는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함축적으로 이 760개의 값 안에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패턴들을 굉장히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훨씬 경제적이죠.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제, 앞에랑 비슷한 예제인데 32x32x3에 1x1 필터를 6개 쓴대요. 스트라이드는 1이고 패딩은 안 한대요. 아웃풋 사이즈 한 번씩 계산해볼게요. 자, 계산이 되신 분들은 채팅에다가 써주세요. 32x32x6. 네. 저 정준영 학생? 네, 교수님. 네, 어떻게 나왔나요, 계산? 1x1이니까 그냥 32 곱하기 32고요. 그 채널이 6개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그렇죠? 공식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서 좀 의문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1x1을 왜 하는 거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파라미터 개수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죠. 배워야 되는 거의 개수 곱하기 플러스 1 한 다음에 그 채널 개수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1x1 왜 하느냐. 지금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는 거는 주변 것들을 보고 패턴을 배운다 그랬어요. 근데 한 픽셀만 보고 지금 뭘 하라는 거죠. 보통 될 리가 없죠. 주변을 보거라도 봐야지 패턴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처음에 좀 되게 의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하냐면요. 지금 이 1x1 필터는 말 그대로 같은 픽셀 자리에 있는 애들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데 뭘 결정하냐면은 인풋 채널이 몇 개가 있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3개가 있었고요. 아웃풋 채널이 6개가 있죠. 그래서 그 픽셀에 해당하는 어떤 특성을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벡터를 인풋에서는 3개짜리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를 6개로 늘린 거죠. 반대로도 할 수 있겠지. 우리 이 값은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웃풋 채널이 예를 들어 인풋 채널이 520개인데 아웃풋 채널은 20개로 줄인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디멘전 리덕션 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요. 즉 공간적인 정보를 섞지 않고 그 각각의 픽셀 자리를 표현하는 벡터를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이 채널 개수를. 채널 개수 줄일 때 많이 사용해요. 주로 거기에 있는 여러 채널의 정보를 혼합해서 이 디멘전 리덕션을 할 때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고양이의 얼굴의 위치가 동일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고양이 얼굴의 위치가 동일하지 않아도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고양이 얼굴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같은 필터를 여기저기 다 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찾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얼굴... 좀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실래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 교수님 방금 그 채널을 제가 이해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고양이 얼굴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1x1을 이해를 했어가지고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1x1은 그 현재 거기 픽셀에 있는 내용들이 디멘전만 리덕션이 되는 거예요.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나요?
네,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쓸 때는 네 개의 파이퍼 파라미터를 써야 돼요. 우리가 네 가지를 정의해 줘야 돼요. 뭐냐면은 필터의 크기 3x3, 5x5 이런 거 정해야 됐었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 요게 F고 그런 필터를 몇 개 쓸 건지, 아까 뭐 6개 쓴다, 10개 쓴다 이거 정했었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몇으로 할 건지, 그리고 패딩을 몇을 줄 건지, 이렇게 네 가지를 정의를 해줘야 컨볼루션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그래서 아웃풋 크기는 아까 우리 봤던 공식이죠. 가로 세로 크기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는 이 공식 따라서 크기가 정해지고,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봤었죠 방금 예제들로. 그래서 이게 요약이에요. 요 공식을 이해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은 이제 저런 크기 구하는 문제를 제가 기말고사에서 낼 거예요.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우리 기억해 두고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나오는데 이미지의 경우 채널이 세 개라는 건 RGB 값이 있다는 건데 디멘전 리덕션을 하면 한 개나 두 개로 줄 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레이어를 쌓으면서 중간 리프레젠테이션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막 선 같은 거 해서 나중에 막 새 부리 같은 거 나오고 이런 모양들을 배우는 거 했었죠. 거기에서의 채널 개수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인풋은 3채널이었는데 이거를 조합해가지고 몇 개의 필터를 가질지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3보다는 훨씬 큰 숫자를 써요. 뭐 256, 512 막 이렇게 써요. 각 채널의 필터 가중치는 어떻게 학습하나요? 예, 이거는 결국 우리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뉴럴 네트워크처럼 인풋 데이터 넣고 최종 아웃풋 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거 똑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시켰던 게 아까 그런 그림이 나온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텐서플로우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네 가지를 정의해야 된다 그랬었죠. 이 네 가지가 이 이제 conv2d라는 펑션에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터 크기랑 필터 개수는 우리가 무조건 정해 줘야 되고요. 스트라이드는 아무것도 안 주면은 1로 기본이 설정이 되어 있고 패딩 사이즈는 우리가 숫자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줄 수 있어요. same이라고 줘 버리면 돼요. 텍스트로 그냥 same이라고 쓰면은 이 필터 크기에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같은 크기가 나오도록 해줘요. 예를 들면 지금 28x28x3짜리 이미지 4장을 인풋으로 만들어가지고 conv2d에다가 넣어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앞에 분홍색 2가 필터 개수고요. 3이 필터 사이즈 3x3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건 정의를 안 했으니까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스트라이드 1에 패딩도 그냥 밸리드. 노 패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사이즈가 줄어요. 26x26이 되고, 채널 개수 2니까 2로 바뀌죠. 밑에 거는 이걸 same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28x28이 나오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다 일일이 짜주지 않아도, 이렇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르치에 있는 펑션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fully connected랑 convolution에 대해서 지금 배웠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게요. convolution은 fully connected의 special case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fully connected는 말 그대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엣지가 모든 값들이 인풋에 있는 모든 값들에 다 연결돼서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convolution은 3천만 개 중에 760개밖에 안 쓰고 있었죠. 근데 fully connected에 다 있는 거에 섭셋이죠, 그게. 그래서 이거의 스페셜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 반대가 성립을 해요. 그게 되게 재밌는데 convolution도 fully connected도 convolution의 스페셜 케이스가 돼요. 이건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올려드린 읽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fully connected도 convolution의 special case로 볼 수 있는지 뭐 별 복잡한 건 아니고 그 전체를 한 번에 그냥 그 필터 사이즈를 똑같은 걸 써주면은 결국 fully connected처럼 동작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필터를 이미지는 크고 필터는 작다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 있는 것만 다 곱해가지고 합쳤었는데 필터 크기를 이미지 크기만한 걸 쓰면은 다 곱해가지고 결국 다 더해야 되죠. 그게 결국 풀리 커넥티드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 둘이 사실상 같은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읽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읽어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논문 자격 시험에 냈었는데 이 수업을 그 읽기 자료를 열심히 읽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틀렸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꼭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컴플레이어고 이제 풀링 레이어라는 거 하나를 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운 샘플링을 해주는 레이어예요. 얘는 그냥 정해져 있는 오퍼레이션을 수행해서 러닝이 없어요. 그냥 사이즈만 줄여주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아까 큰 이미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지라는 게 그냥 크기를 좀 줄여줘도 시멘틱스가 많이 안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거를 좀 편하게 다루기 위해서 다운 샘플링 해주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맥스 이렇게 이제 2x2를 큰 값만 취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생긴 대각선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상도가 딱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겠죠. 맥스 취해지면 그 픽셀에 있었던 값 중에 가장 큰 값으로 다 칠해지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아니면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해서 여기 각각에 해당되는 같은 색깔에 있는 값들끼리 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그냥 그림판 같은 데서 이미지 해상도를 이렇게 그냥 억지로 늘려놓으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맥스랑 에버리지 어려운 거 없죠? 요 풀링은 필터 사이즈하고 스트라이드만 정해주면 돼요. 필터 사이즈가 2면은 2x2 짜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라이드가 하나면은 한 칸씩 가면서 계산하는 거고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2면 두 칸씩 가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밑에는 필터 사이즈가 3이에요. 그러면은 3x3짜리가 있고 하나씩 움직이니까 1, 2, 3, 1, 2, 3에서 하나 나오고 2, 3, 4, 1, 2, 3에서 하나 나오고 1, 2, 3, 2, 3, 4에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이것도 뭐 앞에 것처럼 정리하면 이건 훨씬 간단해요. 이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지금 그 스트라이드랑 필터 크기만 딱 정해주면 되고 아웃풋 크기는 이렇게 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number of parameter는 무조건 0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배우는 게 없죠. 파라미터라는 거는 배워야 되는 그 값들의 개수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정해져 있는 연산을 하죠. 그냥 더 그 평균 내거나 맥스 취하거나 뭔가 데이터로부터 학습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값이 없죠. 그래서 F가 몇이든 S가 몇이든 이미지 크기가 뭐가 들어오든 다 함정이고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면 무조건 0이에요. 됐나요? 왜 0인지는 아시겠죠? 정해져 있는 연산을 하는 거라서 배우는 게 따로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컨볼루션 레이어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배웠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요 이제 모델은 2012년도에 딥러닝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알렉스 넷이라는 논문이에요. 이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가져오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게 진짜 된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첫 논문인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레이어를 이렇게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컨볼루션을 하나 하고요. 풀링을 하고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는 여기 나온 값들을 이제 크기가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 해주는 건데 이거는 안 해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컨볼루션을 하고 또 풀링을 하고 컨볼루션을 3번 연속으로 한 다음에 풀링을 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3번 쌓아줬어요. 우리 이거 하나하나 다 배웠죠? 지금까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미지 크기가 224x224가 들어오죠, 여기. 그리고 여기 보면 필터의 크기가 11x11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밑에 보이죠? 그리고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4를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지금 패딩 얘기가 여기 안 나와 있죠. 패딩은 없는데 패딩은 없으면 보통은 안 하는 건데 이 논문은 조금 특이해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11x11 필터를
요 224와 224에 넣고 스트라이드 4를 돌려주면은 아웃풋 크기가 몇이 나올까요? 요거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지금 배웠으니까. 지금 인풋 크기는 224x 224고요. 3채널이고 컨볼루션 1에서는 11x11 필터를 스트라이드 4로 돌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48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있죠. 위아래. 요게 채널의 개수예요. 아웃풋 채널 개수예요. 96이에요. 이게 위아래가 나뉘어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얘네들이 GPU를 두 개를 써가지고 각각에다 48개씩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 개 합쳐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96개의 11x11 필터를 써서 스트라이드 사이즈 4를 해가지고 돌렸어요. 패딩은 얘기가 없었어요. 논문에. 그러면 안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아웃풋 사이즈 어떻게 되죠? 우리 아까 공식 했었죠? 그 공식대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넣고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소수점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54.25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자세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논문에다가.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아웃풋 크기는 55였다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그 말은 역으로 계산해보면 이 패딩이 3픽셀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역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패딩을 1.5로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추측하기에는 위에 하나, 아래 두 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패딩을 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의 추측이고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논문에도 없고 뭐 어디 게시판에 어떻게 한 거냐고 해도 없어요. 얘기가. 그래서 컴퓨터 비전의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그냥 이 위아래 세 개를 뭐 왼쪽 오른쪽 세 개를 어떻게든 그냥 패딩을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크기가 55가 나와요. 자, 그 가로 세로 55에 채널의 개수는 96개. 이게 요 컴브 1을 통과하고 나면 요 크기가 나오게 돼요.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는요. 우리 아까 배웠죠? 식대로 계산하면은 11x11x3짜리를 96개 만들었으니까 이거 플러스 1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예제로 봤던 거가 실제로 만들어진 모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금 본 거예요. 똑같죠? 계산하는 방식은. 두 번째. 네. 폴링 레이어가 나왔어요. 요 55x55x96이 이제 컨브 1의 아웃풋이고요. 요 아웃풋에서 뒤에 3x3짜리 풀링을 필터를 스트라이드 2로 풀링을 시켜줬대요. 풀 1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웃풋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우리 아까 공식 배웠죠. W-F를 하면은 55-3이고 S로 나눠 주면은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27x27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27x27이라고 지금 써 있죠. 그리고 채널의 개수는 풀링은 채널별로 따로따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채널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보통 그러면은 그냥 인풋에 있던 걸 그대로 쓰게 되면 돼요. 풀링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는 몇 개일까요? 제로. 그렇죠? 예. 풀링은 무조건 0이에요. 이 숫자가 몇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 알렉스넷이라는 모델을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여기 그림을 전체 그림을 넣어드렸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컨볼루션 2를 통과하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풀링 2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거를 끝까지 해보시면 돼요. 폴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풀 3까지 나온 거를 플랫은 시켜가지고 풀리 커넥티드로 넣어주게 되고 요 크기는 지금 4096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풀리 커넥티드로 여기서부터는 연결되는 거 이건 그냥 정해준 거예요. 마지막에 1000은 우리가 여기서 클래시파이 하는 그 클래스의 개수가 1000개예요. 이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지금 이 과정들이 파라미터 수를 이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인성 학생? 컴플레이어와 예, 컴플레이어와 풀링 레이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파라미터 수를 줄이면서도 그 비주얼한 패턴을 찾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이라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거를 풀리 커넥티드로 다 연결해도 이론상으로는 똑같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의 제너럴 케이스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돼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파라미터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그 효율적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지금 가진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로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정도로 효율적이라는 뜻이 또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예, 정지혜 학생 질문인데 해당 그림에서 풀원 끝난 다음에 그림에 적혀있는 128이라는 거는 뭔가요? 저게 채널의 개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6 채널을 그 컴브2에서는 채널을 256개를 쓴 거예요. 아까 처음에 96개였던 거를. 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알렉스넷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이게 표로 정리된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 이 그림 보고 직접 계산해서 그거랑 같은지 확인해 보셔도 돼요. 채널 개수는 사용자가 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맞아요. 박경수 학생.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컨볼루션 끝날 때마다 있을 거예요. 풀리 커넥티드랑 풀링은 러닝이 없기 때문에 없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준비한 제 파트가 이제 끝이 났고요. 오늘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뭐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들으러 오신 다른 다양한 전공에서 오신 것 같고 특히 학부생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 이제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 한번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더 했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커리큘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도 위주로 적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들은 과목이 이 맨 앞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원리와 응용이라는 수업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다룬 내용 다시 좀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 컴퓨팅 그 자료 구조 배워서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뭐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이런 것들 배웠었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걸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지금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쭉 하고 있죠. 이게 여기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좀 기초가 되는 내용을 이제 다 배우신 거예요. 이걸 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 지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뭐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의 기초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 기초가 안 붙어 있고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컴퓨팅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수업은 우리 수업에서 했던 중간고사 전까지 제가 주로 강의했던 자료 구조랑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조금 더 긴 시간 텀을 두고 더 많이 연습해 보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그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듣지 않아도 보통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좀 더 내가 학습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기초를 다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부트캠프라는 거를 하죠. 그것도 모든 과에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같은 수업이에요. 부트캠프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 수업 들은 거랑 마찬가지고 뭐 부트캠프 말고 이거 수업 말고 부트캠프를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ABC라고 부르는데 A가 이제 AI, B가 빅데이터, C가 컴퓨팅. 이게 이제 저희 대학원의 코어 수업들이고 저는 이제 머신러닝 수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전반적인 걸 배우는 코스가 1학기, 2학기 수업이 있고요. 1, 2가 있어요. 매 학기 열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1, 2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도메인을 좀 적용을 하는 제가 컴퓨터 비전 쪽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수업이 있고 자연 언어 처리, 텍스트 데이터 다루는 수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민환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리인포스먼트 러닝, 주로 이제 로보틱스나 뭐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배우는 머신 러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코어 머신 러닝 수업들이고 앰비언트 인공지능 이거는 이제 그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러죠. 사물 인터넷. 뭐 그런 쪽에 실제 하드웨어에 좀 가볍게 머신 러닝을 올려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플랫폼과 실제 실습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수업이고 이런 다양한 수업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신러닝 수업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머신러닝 앤 딥러닝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1, 2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1은 주로 머신러닝의 좀 기본적인 거를 우리 지금 오민환 교수님 수업에서 그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좀 맛보기를 해서 하셨을 거예요.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고 이런 메소드들이 이런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푼다 뭐 이런 것들을 쭉 배우셨을 거고 저도 딥러닝을 굉장히 번개불에 큰 구워 먹듯이 지금 3시간 만에 강의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실용적으로 아직 쓰기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모델들을 좀 더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딥러닝도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컨볼루션 딱 한 시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그다음에 RNN은 우리가 강의를 못 했어요.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이라고 텍스트 쪽 다룰 때 많이 쓰는 건데, 뭐 이거나 아니면 요즘 더 많이 쓰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것도 그렇게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 그냥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조금 더 배우고, 제가 이 부분, 이 강의를 할 때는 실습을 좀 많이 해요. 실습을 한 3분의 1 정도는 실습 시간으로 배정을 해서 실제로 코드를 짜는 거랑, 뭐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그런 거를 과제랑 연계를 하는 식으로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실용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은 수업일 것 같고요. 다음 학기는 지금 100% 확정된 건 아닌데 높은 확률로 저랑 오민환 교수님, 이번 학기 강의 같이 했던 저랑 오민환 교수님이 이 수업도 똑같이 반씩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이 머신러닝 앤 딥러닝인데 앞부분 머신러닝 파트를 오민환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뒷부분 딥러닝 파트를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이번 학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 학기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이쪽 머신러닝 쪽으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수업을 저는 제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한테 일단 기초를 배우셨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머신러닝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LDL2는 아직 정확히 무슨 내용을 다룰지는 안정해졌어요. 이건 다른 교수님들이 하실 건데, 이 원을 다 듣고 CNN, RNN 다 알고 트랜스포머 할 줄 알고 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깊이 있게 뭘 강의할까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MLDL1에 해당되는 내용도 이미 다 안다, 뭐 다른 수업 이미 들어서 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2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 디테일이 없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어드밴스드 수업은 이 시각적 이해를 위한 기계학습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Machine Learning for Visual Understanding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이 MLDL1에서 제가 강의하는 딥러닝 파트가 여기에 앞부분이랑 많이 겹쳐요. 여기서는 이제 머신러닝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우리 지금 수업에서 배웠던 것도 이 수업에서 앞에 몇 시간을 하는데, 이제 CNN이 뭐고 RNN이 뭐고 이것들이 비주얼 데이터에 특히 어떻게 쓰이는지에 더 집중해가지고 이 컴퓨터 비전 문제들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는 이제 그런 수업이고,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진짜 더 좀 더 리서치로 들어가서 진짜 컴퓨터 비전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오브젝트 디텍션, 어느 자리에 있는지까지 찾아내는 문제, 그다음에 이미지가 아니라 비디오를 다루는 문제,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생성해내는 모델들, 뭐 이런 좀 다양한 모델들을 좀 대표적인 모델들 뭐가 있었는지, 뭐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쫙 훑어보는 뭐 수업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비전 입장에서 보면 좀 입문 수업이고, 이제 머신러닝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수업보다는 좀 어려울 거예요. 머신러닝 1보다는. 이걸 먼저 듣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이 수업은 제가 다음 학기에 개설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년 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수업은 기존에 했던 거를 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 링크에 올려놨어요.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한국어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공개되어 있어서 뭐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서 좀 셀프 스터디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제가 이거 개설했을 때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고 우리가 지금 절반밖에 같이 안 해가지고 되게 학생들하고 많은 인터랙션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뭐 지금 여러분들은 종강이 아니지만 저는 종강이라서 좀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네,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해서 되게 즐거웠고,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또 많은 걸 배웠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학업과 앞으로의 이제 진로에 대해서 뭐 상담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으신 학부생분들도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기 초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은 저희 대학원에 좀 관심이 있다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메일 주시고 약속 잡아서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뭐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이 손 드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학과 통계 기초도 여름에 부트캠프로 열려요. 여기 커리큘럼 보시면 요 두 과목이 부트캠프로 열려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MLDL1은 기초교육원 공통역량 강의는 아니고요. 저희 대학원 전공 필수 과목으로 열려요. 네, 뭐 수강 제한은 없고 어느 전공을 하든 학생이든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간 데이터 분석은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개설된 적이 없어요. 저게 목록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 다음 학기에 새로 오시는 분이 강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하여튼 저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관심 있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 시각적 이해나 텍스트 쪽에서 비슷한 모델들을 다루거든요. 결국에는 다 컨볼루션이랑 RNN이랑 그 트랜스포머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이쪽에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들으려면 지금 이 수업만 듣고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MLDL 1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GNN 위주의 강의는 아직은 없어요. 요거는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한테 만들지는 못했어요. 네. 지금 질문도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 예, 남아서 더 질문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